오셨어요? 저는 아나킴, 아나김 언니 동생 아나기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여기는 저희의 정원이자 집이고요. 또 어찌 보면 저희 보령 시민들의 허파라고도 할 수 있는 무궁화 수목원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지금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정원이 무궁화 수목원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무궁화원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아나기 씨, 여기 정말 이쁜데요? 네, 여기가 바로 제가 조성한 무궁화원인데요. 여기 보시면 정말 넓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하늘에서 보면 이 전체 화원이 그 무궁화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거 신느라고 허리 나갈 뻔했어요. 우리 아나기 씨는 무궁화를 사랑하시는 사람인가 봐요? 저는 제가 무궁화 같은 여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수수하지만 화려하고 뭔가 고혹적이지만 또 순수해 보이는 게 그냥 나잖아. 어머, 이건 나야. 무궁화 삼행시.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궁. 궁뎅이 아파. 화. 화끈화끈 거려요. 아! 엉덩이가 뜨거워. 아나기 씨, 여기는 또 어딘가요? 여기는 전시 온실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온실이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자랄 수 없는 막 이렇게 신기한 친구들이 이 온실에서 자라고 있어요. 아마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독특한 식물들을 기르고 있는 공주님이 아닐까. 뭐 물론 대한민국에 공주님은 저밖에 없지만요.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무궁화 수목원의 아나기 무궁화. 아나기 씨, 여기 되게 시원하네요. 네, 여기는 암석원 둘레길 산책 데크로인데요. 제가 보령 시민들이 여기서 시원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해 놓았답니다. 이거 제가 다 등에 이렇게 쥐고 여기다 가져다 놓은 겁니다. 제가 이래봬도 3대 500이랍니다. 증명 가능하신가요? 안에 언. 와, 예뻐. 여기는 지금은 전망대로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가 원래 제가 갇혀있던 성이었거든요. 성이요? 네. 테슬? 네. 저희 아바마마께서 제가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이 높은 곳에 저를 잠깐 가둬두셨어요. 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보령시 모든 남성분들이 저를 쫓아다녔거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 제가 김품젤이거든요. 김품젤? 아나기 씨 커피 잘 마셨습니다. 물론이죠. 혹시 이제 뭐 더 소개해 주실 게 있나요? 이쯤 되면 다 보신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놀러 오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많이 쉬는데 우리가 방해한 것 같아. 제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독특한 식물들을 제일 많이 가진 공주님이 아이! 왜 같이 한 사람이 따로 사는 거예요? 첫째 언니 성격이 좀 더러워서요. 언니한테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둘째 언니는 좀 이상해요. 자주 안 만나요. 콩가루 질환이에요.